뉴스에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의정 갈등을 풀겠다며 의료계에 새로운 안을 던졌습니다. 아무 의제 제한 두지 않겠다. 여야 의장 협의체에 일단 와달라. 자, 2025학년도 내년도 의대 정원도 논의해야 한다는 의료계를 향해 그 논의마저도 테이블에서 배제하지 않겠다고 던진 겁니다. 정부 책임자 문책도 요구할 게 있으면 그 자리에서 하라고요. 여러 채널로 의료계에 전달을 하고 있다는데요. 대화 테이블로 끌어들이기 위한 새로운 수, 효과가 있을까요? 손인혜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여야 의정 협의체에서 의제 제한을 두지 말자며 2025학년도 의대 정원 논의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25년도도 어쨌든 협상할 여지가 있다고 받아들이면 될까요? 어떤 부분에 관해서는 얘기를 꺼내면 안 된다 하는 분들도 계신데 그런 식의 전제 조건을 걸 만큼 상황이 그렇게 녹록하지가 않습니다. 지난 5일 한 대표가 협의체를 제안한 뒤 25학년도 정원 논의 없이는 대화하지 않겠다는 강경한 의료계를 설득하기 위해 중재안을 낸 겁니다. 한 대표는 브리핑을 자청해 의료계와 야당이 요구하는 정부 인사 문책론도 대화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이 협의체 출범의 전제 조건으로 뭐는 안 된다. 그런 거 없습니다. 의료계가 지금 요구하고 있는 25년 증원 백지화나 장차반 경질도 같이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시라고 보니까요. 모여서 무슨 얘기들 못하겠습니까? 대화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한 대표 측 인사들은 이 같은 대표 뜻을 물밑으로 의료계에 적극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복수의 한 대표 측 인사들은 채널A에 의료계도 긍정적인 반응들이 있다며 그래서 여야정 논의부터 하자던 기조가 의료계와 함께 가는 걸로 바뀌었다고 전했습니다. 한 대표는 내일 부산 지역 응급실을 찾고 장동혁 최고위원은 어제 임현택 의사협회장을 만나며 소통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한 대표 측도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조정은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협의체로 끌어들이기 위해 논의 자체를 막아서는 안 된다는 기류입니다. 채널A 뉴스 순희입니다.